안녕하세요. 팔레온구 어부장님 판변TV의 박규명입니다. 2023년 11월 10월자 팔레온구 행정 플랫폼 사업자와 불공정 약관 시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413-99 판결입니다. 사건의 시정명령 취소인데요. 원고는 부킹닷컴이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고 피고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였는데 공정위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계약돼서 끝난 사건입니다. 이 보시죠. 이 원고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였습니다.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에 조건 또는 선택사항의 환불 불가 조항이 게시됐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고는 자신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이고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숙박 업체가 쭉쭉 나오죠. 뭐 A 모텔, B 호텔, 뭐 C 이렇게 있는데 그 호텔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환불 불가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거는 부당한 조항이다라고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이 숙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한테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 그 상품을 게시한 경우에 이 약관이 만약 불공정 약관이라면 시정 명령의 당사자는 누구냐? 플랫폼 사업자냐? 아니면 모텔이나 호텔 그 사업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환불 불가 조항은 숙박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고 숙박 업체와 고객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게 지금 전자상거래법상에 통신 판매업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가 이렇게 거래만 해주고 여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나몰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건 맞는데 그 부담한다고 해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원고가 고객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사람이 원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만 원고가 제안한 계약이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원고는 해당 조항을 사용하는 약관 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판매업자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하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계약 당사자는 개별 사업자 소비자인 거고 결국은 상품 설명이 남는 개별 조항은 개별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이고 통신 판매업자가 약관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관에 관한 시정명령 대상의 플랫폼이 아니고 물품 계약에 따른 이행 책임 등은 통신 판매업자도 같이 지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